국내 왕성차 5개 사이에 5개 사이에 지난달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듯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발표한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판매 실적을 보면요. 전체 54만 8,192대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22.2% 감소한 그런 수치인데요. 내수와 해외 부문별로 나눠서 봐도 내수가 10만 6,420대, 그리고 해외가 44만 1,768대입니다. 내수나 해외나 거의 비슷하게 내수도 20% 넘게, 네. 해외도 20% 넘는 그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지난 9월에도 이 반도체 품귀 현상 여파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좀 저조했었던 그랬죠. 또 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도 나네요. 맞습니다. 좀 업체별로 좀 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그나마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내수 시장에서 좀 선방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소폭이 물론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뭐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또 쌍용차에 비해서 감소폭이 좀 작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차와 기아는 내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네. 반도체 수급난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네. 새로 선보인 신차들, 모델들이 좀 아주 뜨거운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해외 판매가 급증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해외 판매도 대부분 다 나머지 네개 사들은 다 감소했는데 르노 삼성만이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590%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해외에서 지난달 한달 동안 6,625대를 팔았는데 르노 삼성의 그 주력 차량인 XM3가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르노삼성은 그래서 4분기에는 이 XM3의 내수 판매도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쌍용차와 한국 GM 역시 이제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특히 한국 GM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는 판매량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내수와 해외 합해서 10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78%나 감소하는 그런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대차 계열사죠. 현대모비스 또한 이 반도체 수급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는 가장 크고 탄탄한 그런 업체이지만 네. 또 현대차와 기아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잘 나갈 때는 모비스도 훈풍을 타고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만 또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주춤할 때는 모비스가 바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발표된 실적을 보면요. 현대모비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3.5%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나 모듈 조립 또 부품 제조 이 부문에서 매출이 줄어든 데다가 심지어 적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좀 현대모비스로서는 좀 뼈아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신차 등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 숫자가 누적으로 2,478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3분기에 새로 등록된 자동차 숫자를 보니까 약 40만 7천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2분기보다 등록 건수가 한 7천여 대가량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이런 신차 생산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규 등록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반도체 공급단에 자동차 업계가 좀 발목이 잡힌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또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생산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망들이 맞서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여겨 보이는데요. 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좀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9월부터 조금씩 생산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조금 두고 10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이제 이번 달부터는 조금 많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치를 보니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일단은 공장 판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수치 자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달에는 이것이 이제 점점 정상화의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특근 재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근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가로 근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말부터 이런 말레이시아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좀 개선된 것들이 좀 시차를 두고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 하나씩 영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역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결국은 뭐 내년 정도까지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랜 동안 뭐 자동차 대장주들 좀 오랜 조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친환경차 관련한 부품주들은 그때도 견조한 흐름도 있었는데 이 앞으로 그러면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어떤 기업들 종목을 좀 준비해야 될지 미리 아니면 부품주들을 좀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완성차 쪽과 부품 쪽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완성차 쪽에서는 역시 상장사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친환경차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공략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차가 9만 6천여 대를 지금 지난달까지 팔은 네.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 안에 이제 친환경차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은 지금 첫 번째 기록, 사상 네. 최초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한 8만 5천여 대 정도 팔았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달 중은 아니지만 연내 그러니까 12월에는 친환경차 내수 판매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부품 업체와 완성차 업체를 비교했을 때는 부품 업체보다는 완성차 업체 쪽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한다, 네. 추천한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사 같은 경우는 조금 공급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영업점에 줬던 인센티브를 좀 축소한다든지 그쵸. 혹은 재고를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부품사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완성차 업체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다.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런 점에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뭐 부품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만도가 최선호주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